물론 이들이 슈퍼스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보여줬던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많은 대중들을 따라하게 만들었어요. OK Go의 Here It Goes Again 이라는 음악인데요.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한 간의 송아지. 동네 체육관에 자기들 마음대로 트레이드미를 붙여놓고 뒤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박지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춘보라 씨가 이야기하셨는데 원테이크예요. 카메라 한 대 딱 놓고 틀리면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노래가 시작되면 끝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다가 한 명이 틀리면 진짜 욕 많이 얻어버려요. 중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 멤버가 좀 틀려요 계속.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찍어서 가는 거. 그런데 이 한 편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 유튜브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친구들끼리 트레이드미를 붙여놓고 저 장면을 막 흉내내며 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OK고라는 팀은 저렇게 아주 빈약한 홍보력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밴드였어요. 왜? 이들의 음악에 열광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들의 음악과 그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에. 결국 문화의 소비의 주체는 대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며 슈퍼스타의 자리에 올라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싸이. 2012년에 등장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음악 자체에 대단한 성공도 있었습니다만 이 음악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무엇이 있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던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던 대중들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이것은 20세기까지의 전 시대에 군림하던 스타와 팬의 문화와는 완전히 달라진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21세기의 대중문화의 스타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한 명의 스타가 한 시대를 좌우했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진정한 대중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몇 달 전에 아주 넓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죠.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록큰롤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들이 막 펼쳐져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 변해버린 것은 우리들이었다. 대중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가 원치 않는 무엇을 보여주진 않아요. 대중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했던 결핍 그리고 하고 싶어했던 욕망 같은 것들을 문화 속에 담아서 스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중문화의 스타들을 한 번쯤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결핍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단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해석의 문제는 저희 같은 평론가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즐거운 음악처럼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